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롱 보브 헤어스타일을 한번 잘라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아주 롱 보브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앞쪽 라인으로 굉장히 길어지는 느낌의 스타일을 한번 잘라볼 거고요. 형태감을 조금 제 느낌대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롱 보브를 자르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게감을 어디 위치에서 빼느냐에 따라서 형감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전반적인 롱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너무 침을 주시면서 올라가게 되면 밑라인이 너무 가볍고 좀 이렇게 선 자체가 형성이 좀 덜 된다는 느낌이 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 그냥 레이어드를 주지 않고 원넥스적인 느낌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각도에서 그대로 원넥스적인 느낌으로 형태감을 잘라주세요. 느낌 자체는 약간 스퀘어성이다 생각하시면서 약간 박스를 자른다는 느낌으로 다 0도로 내리신 다음에 커팅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다 자르신 다음에는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시고 형태를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어느 정도 깨끗하게 잘렸나 이 정도 느낌으로 자르신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 좀 형태감을 이제 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가이드를 새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실 건데요. 첫 판넬을 일단 떠보겠습니다. 판넬을 떠보시면 일단 형태의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지잖아요. 아무래도 레이어를 많이 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급경사한다는 느낌이 나실 거고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아랫방향으로 잡으시게 되면 조금 더 밑라인에서 무게감이 있는 층이 조금 형성된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무게감을 좀 주는 스타일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넬 라인에 좀 전에 원넥스적인 느낌 잘라놓은 가이드에 맞춰서 자르신 다음에 이 가이드를 잡으시고 형태감을 모두 다 디렉션을 해주세요. 버티컬의 느낌으로 형태에서 가이드를 잡으셨다고 하면 판넬은 이제 약간 변형돼서 다이애거널 느낌으로 첫 번째 판넬을 가이드 삼아 한 지점으로 디렉션 해줍니다. 한 지점 가이드를 잡으시고 그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다 디렉션해서 커트하겠습니다. 형태감을 모두 다 디렉션을 해서 자르셨다 그러면 글명이 끝라인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느낌 지금 자르지 마시고 드라이를 다 한 다음에 형태 라인감을 잘라주시는 게 보다 더 안전하고 예쁜 선을 만들 수 있으세요. 사이드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디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디 포지션 잡으실 때는 한 지점으로 디렉션해서 모두 다 자르시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쪽 판넬 같은 경우는 이 각도, 이쪽에서는 이 느낌, 판넬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포지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판넬의 각도는 이 느낌으로 디렉션을 했잖아요. 그러면 몸의 위치는 분명히 가운데 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약 사이드 느낌에서 판넬이 바뀌어지시기 때문에 위치 잡기가 애매한 느낌이 좀 드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가이드를 어떻게 잡냐면 내 몸 위치를 생각하고 잡습니다. 내 몸 위치를 판넬의 각도의 느낌이 중심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하시고 내 위치가 중심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커트를 하시면 보다 더 안정감 있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밸런스 꼭 양쪽 체크해 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도 끝선이 많이 길어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각도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잘라주세요. 체크를 하실 때는 이쪽 라인에서 다이거널 느낌으로 형태를 잡으셨다고 하면 반대쪽에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크로스 체크는 형태를 잡으시고 크로스텐 느낌으로 판넬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뒷라인은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디렉션 하면서 커트 하겠습니다. 윗라인까지 모두 다 커트를 마친 상태고요. 사이드 머리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통 다 커트를 하실 때 윗라인 먼저 자르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말리고 난 다음에 윗라인을 모두 다 커팅을 다시 하는 편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층을 내신 다음에 길이감을 잘라주시면 보다 더 자연스럽고 정교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 포지션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위치감의 길이가 많이 틀려지는데요. 형태, 제가 조금 이 라인에서 사이드에서 정면적으로 봤을 때 사이드에서 제가 봤을 때 앞쪽에서 자른 거하고 뒤쪽 느낌에 가서 잘랐을 때 느낌은 정말 길이감이 많이 디렉션의 형태가 많이 틀려지는데요.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자르기 위해서 이어라인보다 살짝 뒤쪽 라인으로 와서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판넬로 뒷라인 가이드 보이실 거예요. 뒷라인 가이드 맞는 거 그대로 디렉션에서 모두 다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윗라인을 전체 층을 낸 다음에 윗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일한 라인으로 커트해 주세요. 윗라인도 모두 다 동일하게 커트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 진행할게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어라인 기준에서 한 발짝 뒷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뒷가이드 잡으신 다음에 이 가이드로 형태를 잡을 겁니다. 베이스 커트를 모두 다 마친 다음에 머리를 말리고 윗라인의 층을 한번 더 예쁘게 내보고 윗라인도 라인을 깨끗하게 한번 정교하게 커트를 다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형태감을 지금 보시면 뒷부분에서 앞이 좀 길어진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자르시면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음량을 좀 맞춰서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숱을 칠 때 형태를 보실 때 어디를 쳐야 머리가 작아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고민을 좀 하시고 숱을 칠 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A라인으로 빠지는 커트는 형태의 느낌을 강조를 해야 될 부분과 조금 죽여야 될 부분이 글면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태가 너무 이렇게 퐁퍼짐하면 아무래도 머리가 고급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량을 좀 주면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트라이앵글 라인을 좀 이렇게 뺀다는 느낌으로 전 커트를 하거든요. 트라이앵글 라인을 빼고
형태의 립라인을 질감 처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질감 처리는 끝 부분만.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자르고 보고, 느낌. 이런식 라인으로 형태감을 조금씩 커트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끝나에 무게감을 좀 밑라인과 형태감을 이제 연결하시면서 커트를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옆머리 라인을 자르실 때 밸런스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빠져야 예쁠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형태감을 줍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A라인에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A라인의 느낌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잡는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머릿속에 자르실 때 저는 전반적인 머리에 이미지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해요. 커트를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를 형태를 그려줘야 이 사람이 잘 어울리고 손질도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제 머릿속에 다른 이미지를 갖다 넣은 다음에 커트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좀 자신감 있게 커트도 되고 전체적인 느낌이 좀 더 딱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커트를 할 때 어떤 이미지로 짤지 먼저 구도를 잡으시고 형태감을 맞춰주는 편입니다. 라인도 A라인이니까 앞이 좀 길어지는 느낌으로. 밑라인 너무 무겁지 않게 질감 처리. 질감 처리 하실 때는 저는 거의 질감 처리는 80% 이상이 인터널 구조 속라인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질감 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속라인에서 질감 처리를 최대한 하는 편입니다. 끝머리 라인 체크하시면서 옆 라인을 보시다시피 A라인의 형태를 많이 강한 느낌의 커트를 쳐봤는데요. 이 라인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을 때, 옆 라인을 가볍게 하고 싶을 때 저는 쓰는 테크닉인데 질감을 할 때 속에서 많이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느낌, 속 부위에서 먼저 첫 라인을 이렇게 만져보고 형태감을 속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살짝 살짝 머리 라인의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슬라이스를 전반적으로 사선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첫 단을 먼저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무게감이 조금 더 무겁다 그럼 중간 라인 한번 더 올라와서 슬라이스 슬라이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형태감 보시고 또 무게감이 어디가 무거운지 체크하시면서 저는 커트하는 편입니다.
고객님이 오셔서 저한테 커트를 이제 해주라고 할 때 처음에 방문하신 고객들은 보통 다 연예인 사진이라든지 어떤 느낌으로 해주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제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 고객님과 대화를 해보면 그 디자인을 요구하시잖아요, 손님들이. 근데 저는 그 스타일이 맞아떨어지면 정말 그 손님한테 그 스타일을 해드리지만, 고객님 이 스타일은 형태감을 잡기가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 스타일은 얼굴형에 조금 덜 어울린다든지,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좀 솔직히 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서로 믿음감과 신뢰가 좀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님들하고 소통할 때 조금 더 스타일 면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좀 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좀 더 제시를 해주죠. 스타일 하실 때 고객님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다 그 사람한테 맞춰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헤어스타일이 좀 덜 예쁠 때가 많더라고요. 얼굴을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좀 고난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질감 처리를 디테일하게 하시면서 속라인의 폼을 생각하세요. 속라인의 이런 구도 느낌, 이렇게 올라가는 웨이트라인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부위를 잘라야, 어떤 부위를 질감을 쳐야 속라인이 조금 더 예쁘게 포곡선이 생길까, 어떤 부위가 좀 더 매끄럽게 빠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치시면 보다 더 나은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속라인에 오늘 포인트가 아무래도 웨이트라인이 밑에 라인에서 올라가는 느낌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A라인 보부 한번 잘라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